안녕하십니까. 유튜버의 소식은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뚜백입니다. 오늘은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이썸님의 소식입니다. 이썸님은 자신에게 노트북 수명에 대한 시청자들의 질문들이 많다고 해서 이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먼저 노트북을 사면 주는 키스킨이 있는데 사용시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점으로는 이물질이나 먼지가 유입이 되지 않아 깨끗한 키보드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물같은 액체류를 흐르는 것을 방지해서 쓴다고 합니다. 단점은 요새의 노트북은 너무나 얇게 나와서 키보드와 디스플레이가 거의 닿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키스킨을 끼고 노트북을 닫으면 모니터에 키보드 자국이 난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썸님은 키스킨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키스킨 사용시 발열이 심하고 성능이 낮아지고 이렇게 축적이 되면 노트북에 큰 데미지를 준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썸님은 노트북으로 실험을 해보니 결과는 키스킨을 쓰였을 때가 성능이 하락되고 온도가 올라간다고 실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의 노트북 프로세서는 키보드 바로 아래쪽에 있어 위로 올라오는 발열을 낮추는데 방해가 된다고 온도 상승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의 온도가 상승이 되면 CPU는 자동으로 열을 줄이기 위해 성능을 자동으로 하락시키는 방식을 택한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리 방법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완전 충전과 완전 방전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배터리의 셀 전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유지되는 자체가 배터리에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것 같다고 또한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하고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썸님은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물을 먹다가 노트북을 많이 흘린 경험이 있으면 키스킨을 쓰는 게 낫고 그게 아니면 있는 점이 더 많아서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하면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저도 노트북에 지금 키스킨을 쓰고 있는데 얼른 떼고 버리라겠습니다. 이상 유튜버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뚜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